진짜 고민하다가 골라서 입고 갔는데 기사가 되게 막 안 좋게 나더라. 어떻게 성의 없게 입고 왔다는 나는 중독자라고 이게 좀 이게 뭐 옷장에 등산복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원래 등산복이 좀 많다고 그냥 늘 등산복 편하고 그게 사실 입다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편하고 그래서 행사장에 완전 차려입고 갔는데 좀 등산복으로 오해를 받으시니까 제가 집에 있는 밤에 이렇게 그 반지하 살 때였는데 옷을 보면서 행거를 보면서 뭘 입고 내일 드라마 제작 발표였어요. 단막극 발표였는데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것을 골라서 입어야 된다는 밤새 고민하다가 골라서 입고 갔는데 기사가 되게 막 안 좋게 나더라고. 어떻게 성의 없게 입고 왔다는 나는 이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예뻐 보이는 거를 그나마 나는 입고 갔는데 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한 합의하시면 바로 하실 거예요? 해야죠. 전 결혼 전에 하려고요. 전에 하려고요. 그게 전에 어쩔 수 없이 좀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부의 마일리지를 좀 써야 돼요. 그게 가족 그 이제 유효 기간 다 됐구나. 아니요. 제 마일리지는 저는 외국을 많이 간 적이 없어서 가족끼리 좀 적은데. 예. 네, 근데 우리 신부님이 좀 마일리지가 많으시고 해외 모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있으니까. 대박. 이거 참 또 근데 그게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마일리지. 맞아.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근데 기준 씨. 네. 장난 아닌 개인기가 있더만. 진짜요? 뭐. 백윤식 씨. 진짜? 장난 아니야. 저 한번 해 주면 요새 나 진짜 제일 좋아. 아니 진짜 제보자에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내보자. 내보자들. 제가 성대모사나 이런 거 잘 못해서 옛날에도 그 책 사서 막 그냥 해보고. 맞아. 김학도 성대모사 책이 있어요? 김학도 씨가 쓴 책을. 성대모사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 해서 이제 책 그 CD도 있어요. 듣고 연습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연습한 게 그 당시에는 뭐 연습했어요? 그때 박영규 기본 그 다 있어요. 그 박영규 선배님 자꾸 아래로 저음으로 걸어서 거기 이제 그 CD에 담아서 비슷해 이렇게 오지명 선생님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쌍권총을 하고 하나는 앞뒤로 하고 하나는 별표를 그리고 하나는 앞뒤로 하고 하나는 별표를 그리고 그게 아주 교과서처럼 이게 나와 있어요. 네. 하면서 별을 그리면서 그 모기차 소리를 일단 내보내요. 모기차 방역차 방역차 하면서 이거 하면서 욕을 해야 된대요. 해봐.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책이 나오고 백유진 선배님 거 한 마디. 그거 진짜 신상이다. 진짜 되게 비슷해요. 이거 진짜 따끈따끈하다. 좀만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금방 조용해지겠죠. 배워볼 수 없을까요? 이거를 좀 한번 저희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표범이라고. 탁 트인 공간에 나온 표범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마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놓쳤군요. 공격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아. 잘한다. 아니, 사실 우리 진짜 일단 문제 왜요? 푸는 게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되게 좀 의외고. 그래서 네. 저런 문제 왜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하고. 궁금하지. 근데 네, 문제는 좀 잘 맞추셨어요? 보면서도. 그 맞추면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저런 형식이구나.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하네.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맛집이었는데 네. 맞죠? 이러면서 예. 그 제가 이제 저를 알아보나 싶어서 아, 예, 맞아요 했는데 경기 너무 잘 본다고. 그래, 있어. 있어, 있어. 김동현이 있어. 정현이가 있어, 약간. 김동현 있어. 그래서 제가 사인을 있어. 김동현으로 했어요. 아, 진짜? 아, 웃을 때 있어. 네, 웃을 때 얼굴 있다. 네. 이희주 씨의 롤모델은 배우 손현주 씨라고 하는데요. 손현주 씨는 무명 시절 연출자들로부터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이 말이 자신을 더욱 근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품 배우 손현주를 탄생시킨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이미 웃고 계시네, 이미. 이미 웃고 계시죠. 롤모델이 손현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티를 잘 못 씁니다. 안다. 알긴 아는데 대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연극하다가 단막극을 했는데 선배님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작 발표를 하는데 그런 걸 처음 해보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름 주연으로 뭐 선배님하고 저하고 김웅수 배우, 와. 장신영 배우, 유인영 배우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기자들이 한 두 시간 가량 질문을 막 이제 받는 시간인데 저는 모르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손현주 선배님이 마이크로 기자 여러분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고 지금 저기 있는 이희준이란 배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될 배우라고 질문하세요. 와. 되게 놀라기도 했지만 되게 고마웠고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럼 그 뒤로 롤모델이 된 거예요? 챙겨줘서? 그런 마음씨? 그러니까 되게 배울 정말 배워야 될 점이 손현주 씨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매력이 있더라고 진짜. 네. 네. 드려요? 하나 뭐 어떻게 춤추면서 하시면 드리고 하나 달래면 드리기도 해요. 그래. 이거는 내가 볼 때 답이다. 왜냐면 이거 가져가야 돼. 여섯 개 되고 그다음 그렇지. 이거 춤을 딱 추면서 하면 뭐. 이거는 그냥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에? 맞추면 끝인데? 맞추면 끝이지. 아이, 그럼 괜찮네요. 아들한테 얼마나 잘하는 수가 있어.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되게 귀엽게 잘하신다. 형이 뭐 하는 거야? 어떻게든 동참을 해주면. 그래, 그래. 적당히. 아니, 음만 얹으세요, 음만. 이렇게 자, 손 이렇게. 그러면 기회 드린다니까 우린 남는 거 없어.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자, 정답 얘기하세요. 각설이 춤. 아이고, 끌어와라. 이거 하고 그냥 일곱 문제 갑시다. 깔끔하게? 김학도의 그 재밌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래, 돼요. 강도 나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이 형 오기면 나는 저기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 진짜로. 네. 배를 잡고 하나 배 잡고 하나 손 앞으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른손. 너무 그렇지. 커서 그리고 내가... 짧게 하면 안 돼. 이거 10초 정도 쭉 가줘야 돼. 아이고. 위만 쳐다보면 한시 방향으로. 그게 뭔가 질투나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가. 아니, 웃겨서.
아 드려! 아, 드려! 아, 근데 드려, 드려. 이게 답일지 이거 땡나오면 어떡해. 답일지는 몰라요. 안전벨트를 매서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된다는 캠페인의 모델. 화보. 정답입니다. 드렸어. 아이고. 밖에 오늘 개인기 했습니다. 야, 너무 많이 했는데. 개인기를 제일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오늘. 춤췄지. 성대모사 했지. 갤러리 정도 했지. 와. 아.